그걸 한 옥탑 안에서 쳐보는 거야. 도시 도레미 파솔라 파레 도시 도레미 파솔라 파레미 음역대는 낮지만 그래도 된다는 거죠.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도시 도 쳤는데 자 이렇게 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G폼에서 또 여러분들이 쳐보는 거예요. 쳐볼게요. 여기서 쳐볼게요. 이 폼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 폼에서 또 칠 수 있고 또 마지막 C폼 D폼에서 쳐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기타로 가요나 팝 음악, 전주 후주 간주 솔로를 잘하고 싶고 또 만들고 싶다면 먼저 메이저 펜타토닉과 함께 메이저 스케일을 제일 우선순위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이저 곡에서요. 마이너 키는 또 마이너 스케일을 해야겠지만 자 메이저 스케일을 잘 연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연습 방법은 지금처럼 곡에 있는 전주를 많이 따라해보는 거예요. 전주, 간주, 후주를 그리고 기존 음악들을 많이 듣고 똑같이 따라하다 보면 그게 이제 카피 연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것이 나옵니다. 1, 2 이거는 다섯 가지 폼 한 폼에서 쓰기보다는 이 타박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는 슬라이딩으로 이게 화음인데 육도 화음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음정 배울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위에 음만 쳐도 돼요. 원, 투, 훗. 하는 말. 자, 그래서 정지 화면을 시켜 두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코 쉽지만 않는 프레이징인데요. 일단 위에 네 마디만 보고 갈게요. 위에 네 마디 해보면 원, 투, 투, 훗.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밑에 보면 이 포지션이 여기에서 12부터 거의 뭐 3까지 위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다섯 번 포지션을 연습하기 좋은 겁니다. 하지만 뭐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네 마디도 천천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햄버링 플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살려서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디는
자, 이렇게 한 손가락인데 눕혀서 두 개를 두음을 사도 화음인데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간주도 있는데요. 간주도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이것도. 간주도. 한번 쳐 보면 일단 전주부터 쳐 보면 다시 이런 느낌인데요. 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또 연습해 보는 거예요. 앞에 네 마디를 해 보면 곡이에요.